무협계가 왕창 짜그러진 거예요. 이게 짜그러진 게 만화 가게는 공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만화도 있고 무협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무협소설이 흥하면 만화가 내려가고 만화가 흥하면 무협소설이 내려가는 거예요. 독자는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그때 만화가 무섭게 흥하기 시작했어요. 아... 소위 이제 대작들, 이연세 씨의 공포의 외무단, 아... 또 뭐 그 박봉성 선생의 네. 대물, 네. 뭐 이런 것들. 막 하여튼 히트작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네. 제가 마지막 무협소설을 쓰고 받았던 원고료가 80만원? 그러니까 350만원 받다가 네. 60만원으로 떨어진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면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만화를 한번 해보자. 만화가 시나리오를 써서 넘기고 그 시나리오를 만화가 받아서 그림을 그린다는 걸 같은 출판사에 있었으니까 그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은 알고 있었거든요. 마침 그때 황제라는 분이 계셨어. 만화가 중에. 네. 황제 선생이 나한테 와서 자기가 책을 읽어보니까 구대문파란 책이 좋더라. 그럼 만화로 한번 해보자. 네. 너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이구 이게 웬 떡이냐. 원고를 얼마나 주십니까? 권당 그때 돈으로 28만원. 10권만 해도 예전 페이랑 이제 비슷하게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10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내 책을 각색하는 거잖아. 너무 쉬운 거예요. 하룻밤에 두 권을 했어요. 알았어 봐. 하룻밤에 두 권이면 하룻밤에 56만원이면 이걸 한 달 하면은 1500만원이네? 이된 거예요. 네. 콘티랑을 처음 해봤죠. 근데 콘티가 단순히 이 칸을 나누는 걸 생각하고 네. 내 멋대로 칸을 막 나눠가지고 아. 콘티까지 해가지고 네. 만화를 드린 거예요. 황 선생님한테. 네.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황 선생님하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화실에 아무 때나 이제 선생님 문을 딱 확 열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느 날도 이제 확 열고 들어가는데 뭘 열심히 하고 있다가 확 감추시는 거예요. 뭐지? 그랬더니 빨간 사인펜으로 네. 선을 긋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콘티에 드린 거를 다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왜 마침 안 하시고 옷을 직접 받으셨을까요? 모르죠. 말하면 제가 충격받고 글을 못 쓸 거라 생각하셨는지 하여튼 혼자 이렇게 낑낑대면서 네. 수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감동을 먹었죠. 그러게요. 야, 나중에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하고는 더욱더 충성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황생님 작품을 한 세 작품 했어요. 욕심이 나더라고. 자, 이왕 하려면 만화계의 최고봉화가만 해보자. 당신 만화계의 최고봉은 누굽니까? 이연세 선생 아닙니까? 네. 이연세 선생을 찾아갔죠. 그때 이제 미로사냥이란 그 현대물 하나하고 아마겟돈. 드디어 아마겟돈이 나오더군요. 네. 제가 SF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사이언스 같은 그 과학 잡지를 정기 구독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언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너무 재밌어. 그 우주에 대해서 그 너무나 관심이 많은데 이제 만화를 한다 하니 SF를 한번 해봐야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만화계에서 당시 SF와 전쟁 만화는 금기야. 지금도 약간 그래요. 네. 네. 그걸 하면 하는 쪽도 망하는 거예요. 네. 아예 안 하던 장르를 제가 건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타이틀 드렸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네. 어디 그 외국에 나가셨어요. 열흘 뒤에 돌아오신다 그래서 네. 거기 이제 여직원한테 원고 맡기고 돌아와서 이제 뭐 있는데 열흘 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둘 다 사고 싶다. 네. 원고료도 건당 35만 원 주겠다. 이래가지고 원고료가 졸지에 7만 원이 뜬 거예요. 아마겟돈은 장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겟돈을 제가 좀 길게 쓰고 싶은데 네. 얼마나 써도 될까요? 했더니 마음대로 쓰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로사냥은 뭐 한 7권에서 끝났는데 아마겟돈은 그게 23권인가 24권까지 썼을 거예요. 23권이면 당시로는 거의 파격적인 양이었죠. 한 10권이어도 장편이다 하는 판인데 23권이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선생하고 거래를 하게 됐어요. 네. 이 선생뿐 아니라 그때 이제 출판사 사장님하고 제가 소설 쓸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이였으니까 내가 또 만화 한다는 걸 알고 이 작가 작품을 해줄 수 없겠나? 이 작가 작품을 해줄 수 없겠나? 하고 자기가 키우고 있는 작가를 또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또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박원빈 씨, 장훈, 김현 이런 작가들이었어요. 중견급이죠. 네. 많이 유명하진 않은데 박원빈 선생한테는 그때 제2의 킬러, 제2의 심야드 네. 이건 미식축구이고 또 공포의 모드 체크 해가지고 세 타이틀을 해드렸고 네. 나머지 작가분들도 이제 두 타이틀에서 세 타이틀을 해드렸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스토리만 써서 주면 이게 부수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만화계 최대 부수가 4,500부였거든요. 4,500부가 만화가한테 순수하게 떨어지는 수익이 권당 180만 원이에요. 이연세 선생이나 박봉성 선생이나 이제 올라가 있는 경지를 박원빈, 김현 막 이런 사람들이 쭉쭉 치고 올라간 거예요. 하니까 눈들이 뒤집힌 거죠. 야설러기한테 스토리를 받아야 된다.
나중에 스토리가 너무 많이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만화 무협 작가들을 모았어요. 같이 쓰자. 서울창작 패밀리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 처음에는 한 20명이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50명까지 늘어났어요. 뭐 사마달, 서영원 다 썼죠. 거기에. 네. 건궁인 뭐 할 것 없이. 그때 평균적으로 서울창작 패밀리에서 100권에서 150권. 한 달에 이제 평균 만화 종수가 500점에서 600점 나갈 때니까 네. 한 10% 이상을 저희 스토리 사무실이 점거를 한 거죠. 네. 이 서울창작 패밀리는 오래 못 갔어요. 두 쪽 하나 가지고 네. 한 개는 절 따라 나오고 네. 한 개는 또 이제 다른 갈라서게 됐는데 네, 뭐 사정이 있었겠죠. 예, 뭐 네. 사정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화계로 순조롭게 넘어왔어요. 그때부터는 계속 만화 스토리를 썼죠. 옛날 썼던 제 책들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조악한 판형 아닙니까? 네. 좀 좋은 판형, 요즘 나오는 저 신곡판 판형으로 좀 하고 싶어가지고 종이도 좀 좋은 거 쓰고 금강씨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금강씨도 좋다. 금강씨 책, 제 책, 또 이제 용대훈, 소위 이제 신무협에서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또 대여점이 확 붐이어가지고 수가 늘어나면서 출판사가 잘 됐어요. 네. 너무 출판사가 잘 되다 보니까 또 제가 글을 쓸 그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때 또 우연히 황성 선생하고 한번 맥주를 마실 일이 있었어요. 황성 선생이 이제 말도 안 되는 SF를 그리고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 문화생도 좀 약한 문화생들 하다 보니까 그림도 굉장히 떨어지는 데다가 스토리도 뭐 어디서 뭐 어떤 어떤 누가 봐도 재미없는 SF를 그리고 계셨어요. 아니 그 SF를 하지 말고 원래 전공이 무협이잖아요. 무협을 하세요. 그랬더니 써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써줄게요. 흔쾌하게. 이제 그때 막 그 출판하고 막 전국 돌아다니고 하느라고 너무 바쁜데도 그 양반 그 글을 제가 썼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한 거죠. 작가로서의 감을 내가 안 잃어버릴 수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혈견요 혈련안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이게 또 쭉 올라가서 지금도 황성 선생은 무협계 최고봉으로 군림하고 있죠. 제가 평생에 외도를 두 번 했는데 이 외도라는 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무협 외의 글 쓰는 거 외의 네. 다른 일 평생 두 번을 했는데 그 한 번이 이제 출판사 일이었고 근데 출판은 제가 뭐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 순수하게 좀 깨끗한 책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이제 시작했던 건데 그게 아주 그냥 운 좋게 대여전 바람을 타고 큰 출판사로 성장을 한 거고요. 그때만 해도 출판이 한 번 잘 되면은 건물 세울 때였어요. 네. 소문을 많이 들었죠. 그때 네. 한참 학생 때였어가지고 네. 네. 두 번째 외도는 이제 게임 네. 쪽이었는데 제가 원래 그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게임 자체도 즐거웠지만 저는 게임을 해도 그 RPG에서 그 노가다를 특히 좋아합니다. 네. MMORPG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L이란 게임 어떤 게임인지 아시죠? 리니지요. 저는 그 안에서 그 만들어지는 그 커뮤니티가 특히 좋았어요. L이란 게임은 혈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정말 각양각색의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모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순수한 이제 사냥 혈맹, 사냥 친목 혈맹이었어요. 네. 대전에서 그 의사 개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홍천의 여고생, 또 이제 그 휴대폰 대리점 하는 분. 정말 각양각색의. 제가 볼 때는 형사도 있고 조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형사와 조폭이 같은 커뮤니티 안에 커뮤니티 안에서 존재한다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서로들이 있는 게 여가 시간에서 즐기는 거니까 네. 이쪽에 다른 세계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렇죠. 직업은 큰 상관이 없죠. 특히 그 L이란 게임의 커뮤니티는 덕물한 게 있어요. 아, 네. PC방에서 모이는 거죠. 대개는 PC방 아래에 돼지갈비집이 있는 곳을 선호해요. 1층은 돼지갈비집, 2층은 PC방. 왜냐하면 이 정모를 하다가 공성시간이 되면 올라가야 되고. 이제 PC방도 미리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비워놓게 하는 거죠. 그 시간에. 낭만이 있군요. 10시 되면 와르르 올라가가지고. 진짜 공성으로 받은 거군요. 술도 한잔했겠다. 네. 죽여 살려 하면서 그냥 막. 아니, 성도 몇 개 가지고 계셨다면서요? 두 개. 네,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정말 노력해서 6개월 만에 탈취를 한 거고 하나는 그렇게 성을 이제 하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때 마침 그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네. 성이 하나 더 생겼어요. 생긴데 놀러 가볼까? 놀러 갔다가 그 성을 덕후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친한 그 혈맹한테 관리를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은 반가야고 네. 근데 많은 지망생들이 볼 거란 말이죠. 게임만 해도 저렇게 작가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때 릴리즈 하실 때도 작품 활동은 계속 하셨나요? 글을 이제 한 20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 좀 안 쓰고 살 수 없나. 글이라는 게 뭐 이걸 보고 계신 예비 작가분들, 작가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 이것만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피 말리는 게 없잖아요. 네. 심지어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한 5년 동안 애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명지대학교요? 네. 그때 이제 신입생들 들어오면 첫 시간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중에 글 쓰는 거 말고 딴 재주 있는 사람 손들자. 그러면 몇 명이 손을 들어요. 모자라냐면 뭐 목공도 한다, 뭐도 한다면 그러면 지금 가방 싸가지고 나가서 그거 해라, 그거 해라. 나는 내 아들들한테는 절대로 이거 안 시킬 거다. 그러니 내가 이게 좋은 거면은 당연히 아들들한테 시키겠지. 전혀 시킬 마음이 없다. 난 요망 일도 없다, 정말. 오죽하면은 작가라는 직업은 하늘에서 벌을 내는 천형. 천형이 직업이라고 했겠느냐. 그 당시 한 20년 글을 쓰다 보니까 글 안 쓰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걸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더 출판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글을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으면 목이 좀 안 좋아지고 무당이 신내림을 받는 것처럼 네. 뭐 다른 짓을 하고 있어도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도 계속 만화 스토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무협 스토리나 자꾸 연관을 지으려고 그러고 또 한참 생각하다가 아 뭐야 글 안 쓸 건데 하고 이제 지워버리고 몇 번을 그랬어요. 네. 글을 또 쓰게 되면은 거짓말처럼 그 증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화는 안 쓰더라도 남벌이라는 거를 신문사에 연재를 하면서 네. 신문사하고 가까워졌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이제 소설을 대란이라는 소설, 불꽃처럼 나비처럼, 나비혼 이런 소설들을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에 계속 연재를 한 거예요. 연재는 하루 중에 잠깐 한두 시간만 투자를 하면 양이 적으니까 충분히 쓸 수가 있었거든요. 글 쓰는 어떤 욕심도 채워지고 그 연재는 제가 한 7년 정도 했어요. 완전히 글을 손에서 놓은 건 아니었죠. 만화계에서 잠깐 이제 떠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와우라는 게임을 제가 만났는데 그 퀘스트라는 게 있어요. 네. 잘 아시죠? 퀘스트가 글이잖아요. 네. 게임 안에 글이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봐라 그러면 게임도 글 더하기 그림이네 이건 내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이래가지고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뭐 결과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10년 5월 달에 호기롭게 이제 게임을 오픈했다가 왕창 말아먹었죠. 그게 그 두 번의 외도. 게임의 실패의 원인은 뭐라고 해석하세요? 실패는 2010년에 경향신문에서 올해에 기대되는 게임 4대 천왕이 있었어요. 네. 테라, 블레이드 앤 소울 뭐 이런 그 게임들이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 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슈도 많았고 예당 온라인에서 꾸준하게 또 홍보도 또 해가지고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어요. 네. 딱 오픈을 10일 날 하니까 33만 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서버가 당연히 터질 거 아닙니까? 네. 터졌겠죠. 이제 터졌어요. 실제로 보통 게임 같으면 사흘에서 길어도 일주일이면은 수위가 끝나요. 끝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법인데 우리 게임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서버 프로그래머라는 직업 자체가 네. 작가보다도 더 고독하고 작가보다도 더 편향적인 직업이 서버 프로그래머예요. 서버 프로그래머 이거 화면을 보시면 저희는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암호로 되어 있어요. 기호와 암호. 네. 그게 10만 페이지야. 그러니 나중에는 어디서 고장이 나도 어디서 고장 났는지 찾으려고만 해도 이게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프로그래머가 고장을 찾다가 못 찾고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게임이 돌아가고 있더래요. 밤에 무의식이 일어나서 찾아가지고 고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고독한 직업이 서버라는 직업이고 남들이 서버 프로그램을 못 봐. 들여다볼 수가 없어. 아. 보려면은 최하 두 달의 시간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때만 해도 그 당사자만이 고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더 뭐 유니티 엔진이니 뭐 좋은 엔진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전과 많이 다르지만 그때만 해도 저희가 쓰는 엔진도 게임브류 엔진이라고 해서 네.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러니 그거를 찾아내지 못한 채로 근데 이제 계속 게임이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깝죠. 그러게요. 네. 네. 아까도 제가 글을 처음 쓸 때 그동안 그 쌓여있던 그 것들이 한꺼번에 풀려나와가지고 처음을 굉장히 재밌게 썼다 이랬잖아요. 네. 게임도 마찬가지였어요. 딱 만드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게임과 모든 지식들이 한꺼번에 풀려나와가지고
진짜 재밌는 콘텐츠가 만들어졌고 아마 그게 서비스만 할 수 있었다면 지금쯤 대단히 알려진 게임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마겟돈 얘기도 잠깐 해야겠네요. 아, 네네. 예, 다들 아시다시피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최불암 선생님이 더빙을 하셨는데 목소리가 되게 중후하잖아요. 네. 그 목소리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맴돌고 있어요. 요즘 분들은 너무 옛날 애니메이션이라서 모를 텐데 그 당시에 극장용 한국 SF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극장에 딱 방영이 되고 뉴스에서도 다뤄지고 막 이랬는데 그때 이제 김혁이라는 프로듀서가 있었는데 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번 그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자 네. 하는 제안을 처음 한 사람이에요. 네. 뭐 해보지 뭐. 왜냐면 저는 이제 성향이 네.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SF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드림이었어요. 그랬더니 네. 이 선생이 하겠다 그랬네요. 그리고는 남벌, 이건 대표적인 전쟁 만화 아닙니까? 네. 전쟁 안 된다 할 때인데 또 써가고 들이밀었어요. 네. 그랬더니 또 이 선생이 합시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 만화가와 스토리 작가 사이에 굉장히 그 친밀하게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보통 분들은 생각하시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요. 쓰는 것도 바쁘고 그리는 것도 바쁘고 심지어 어떤 때는 그날 오후에 써가지고 넣어서 그게 다음날 새벽 신문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날 내 밤새고 그려가지고 네. 그걸 새벽에 네. 택시로 배달해가지고 딴 거는 다 찍어놓고 그 만화면만 비워놓고 있다가 네. 원고가 들어가면은 곧장 윤정이 돌려가지고 네. 찍는 식으로 몇 번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안부 묻는 정도지 얘기를 길게 할 시간이 서로 없는 거예요. 연재하는 동안에. 남벌을 쓰는 동안에 이 선생하고 나하고 만난 거는 딱 두 번. 두 분 다 워낙에 경력이 출중하신 분들이라서 분업이 딱 잘 돼 있어서 그런 잘 돼 있기도 네. 하고 이 선생이 가진 그 물론 재능이 있으니 대한민국 최고 만화가 되셨겠지만 제가 가장 높이 사는 부분은 뭔가 하면 시나리오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하세요. 네. 만화 시나리오라는 거는 행간이 많습니다. 행간이 네. 이 행간이라는 얘기는 숨겨진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시나리오에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 혜성이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이게 우는 듯한 표정인지 웃는다 표정인지 뭐 우울한 표정인지 화난 표정인지 이런 거를 세세히 다 써줄 수는 없어요. 혜성 땡땡하고 웃음 지으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웃음도 사람의 웃음이라는 게 몇 백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요 앞뒤 상황으로 봤을 때 요 웃음은 요런 형태의 웃음이겠네. 네. 웃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는 것보다 더 슬픈 상황이겠네. 시나리오 행간 속에 숨어있는 뜻을 정확히 캐치를 해내시는 거예요. 제가 만화를 한번 소설로 남벌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소설로 내보려고 네.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분을 한번 시킨 적이 있는데 만화가 갖고 있는 감성 그러니까 이 선생이 그려낸 감성의 절반도 못 잡아내는 거예요. 행간 속에 숨어있는 그 이면의 뜻을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직접 붙잡고 해야지만이 아 그때 이런 감정이었지 이런 생각이었지 하고 쓸 수가 있는 내용이었던 거죠. 아마겟돈도 이제 영화로 한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선생도 저도 알 수가 없었던 치명적인 함정이 있더라고요. 장편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다 작업을 못하고 여러 군데로 이제 찢어진 거예요. 다섯 군데가 찢어서 그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생하고 나하고 수시로 거길 놀러 가서 진행 상황도 보고 다 들여다봤는데 그 한 1분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좋아요. 네. 그림도 잘 그렸고 네. 컬러도 좋고 네. 물론 나중에 이제 색 보정을 그 1번과 사긴 했지만 네. 어쨌거나 그런 걸 잘 모르는 제 견지에서 볼 때는 좋더라고요. 네. 이거 잘 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일정이 바빠가지고 이걸 한 대 모아놓고 볼 기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대 모아놓고 본 처음으로 본 게 시사회 때예요. 이래서 시사회 때 제가 아마 아들을 데리고 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중간에 보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괴로워서요? 오싹해가지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막 얼굴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왜냐면은 원한 시나리오 야설로 콱 박혀 있잖아요. 네. 그 시나리오 작업할 때도 한번 그 소동이 있었던 게 네. 저는 이거를 완편으로 안 된다. 이 긴 얘기를 그쵸. 어떻게 압축해 갖고 90분 안에 다 몰아넣냐. 네. 1, 2부로 나누자. 아니면 3부로 나누자. 아마겟돈의 그 여주인공이 마리인데 마리가 죽을 때까지 1부로 하자. 1부가 재미없으면 2부, 3부는 하지도 못할 텐데 네. 그럼 안 하면 되죠. 1부가 나가서 반응이 안 좋으면은 2, 3부 안 만들면 됩니다. 네. 다 때려넣어서 만들어 놓고 이거 반응 안 좋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의견이 틀렸어요. 한편 안에 다 때려넣자. 나는 절대 안 된다.
3부로 나누자. 저는 이제 거기에 약간의 불만을 품고 외국으로 여행 가버렸어요. 아. 예. 그때 이제 김혁이라는 그 PD분이 방송작가들 여러 명 됐고 그 여의도 호텔에 합숙하면서 그걸 마무리했다고 해요. 네. 나중에 저한테 검토해달라고 한 보내왔는데 뭐 저는 이거를 때려 놓은 거면 의미가 없다. 보는 동 많은 동 했어요. 아. 그러고 나는데 이제 작업이 막 진행되니까 뭐 할 수 없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봤는데 이제 한 군데 볼 때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이걸 다 모아놓고 이걸 시사회에서 딱 볼래니까 머리끝부터 이제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오싹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 나와가지고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일간 스포츠 기자 중에 그 육홍타라는 나이가 많이 드신 그 여 기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에어프로 쓰고 오더니 오싹해?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극장 개봉도 하고 기록은 세웠으나 이제 흥행은 안 좋았죠. 이제 와서 변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투자를 한 것도 많으니까 막 보채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때는 그 아마겟돈 영화 뒤에 보시면 자막이 하나 나오는데 뒤에서 아마겟돈을 후원해 준 분들 이어령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정말 당대의 쟁쟁한 그 문학계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 분들의 어떤 그 기대치 그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있었던 작품이었죠. 와, 막 플렉스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리스펙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어느 정도로 오셨나요?